네, 오랜만입니다. 아, 사람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쵸? 곧 올리겠다, 이어서 올리겠다, 해설을 하겠다. 이런 교만을 떨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들이 오늘 올리려나, 내일 올리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 달회원이 행답법도 하지만 그 티마스터라는 과정이 있고 보이처반이 또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신학기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재를 정비하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어서 올리겠다, 곧 올리겠다 이런 말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앞치마를 입었단 말이죠. 이 앞치마를 입고 행다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인차를 하면 찻잔이 다섯 개라는 얘기죠. 또 응용이 가능해요. 세 분이다. 그러면 잔두 개를 빼놓고 하면 되고, 네 사람이다. 그러면 잔 하나를 빼놓고 이 달래법으로 해도 굉장히 편하고 무난한 달래법이에요. 찻상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앉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차관하고 찻상보 접고 펴는 법을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참고로 이 책은 제가 해설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 중에 팀몇 개, 요 정도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가요는 많은 분들이 참 달래법을 예쁘게 하시는데 이 달래법에 대해서 특별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중에 이 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이 문장 전체 시나리오를 모두 구성하고 사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찍힐 수 있도록 다 총감독을 한요 제자가 있어요. 선생님 제자. 지금 현재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제자, 똘똘한 제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를 책이 나올 수 있게 아주 거의 90% 노력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행달을 할 때는 제 말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최대한 줄이고 여기서 이제 5인차 생활다래법을 오늘 시연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처음 시작하는 물온도는 90도를 넘지 않도록 8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찻잔에 물을 붓고 따를 때는 찻잔 높이의 7, 8부 이 정도만 따르시면 될것 같고 그것만 주의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상차림을 설명을 할게요. 주전자는 이 상끝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주먹 하나 정도 사이를 두고 놓아주시고요. 퇴수기는 무릎과 엉덩이 그 중간쯤에 이렇게 놔주시고, 주전자와 퇴수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편히 앉으십시오. 두 손이 덥석 나가는 거 없다고 그래서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손등 하늘로 쭉 허리 펴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 상보 접는 거 요거는 전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퇴수기 뒤에 이렇게 놓고 살짝 눌러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찻상 차림 한번 봐요. 이게 찻잔이죠. 찻잔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5인차 여성용과 남성용 달법의 차이는 두 손으로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들고 남자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따르거든요. 그것이 다르고 배치는 똑같아요. 상차림을 할 때는 요 간격을 똑같이 두시고요. 이 차시는 차통과 찻잔 받침 사이에 놓으시고 한 줄, 두 줄, 이게 세 번째 줄이 되는데 여기도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찻잔 받침은 이두 번째 줄에 맞춰주시고 수구의 귀는 이렇게 1번 손임자는 쳐다볼 수 있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테이블 다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뚜껑 받침은 이렇게 나란히 놔서 이렇게 여는 것보다 이 밑에 딱 붙여주세요. 상끝에. 그리고 다관은 이 사이 간격을 요만큼 띄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이 숨구멍을 그 설옥자 선생님께서는 항상 물때 있는 데 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차건 상끝에서 살짝 방향 틀어서 누르고 요게 예온수예요. 제일 먼저 수구, 그 다음에 다관. 이게 이제 몸을 막 이렇게 숙이지 말고 팔을 뻗어요. 당당하게 살짝 다가가서 자 기물의 방향을 바르게 타관을 예운하고 크게 열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닫아요. 꾹 쥐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예온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수구를 예온하고 두 번째 그 물로 다관을 예온하고 다시 다관의 물을 찻잔에 부어서 찻잔을 예온하게 됩니다. 다기는 따뜻하면 차맛에 이로워요. 지금 붓는 물이 바로 차수, 차를 우릴 물이 되겠습니다. 탕관 놓고 다관 뚜껑까지 열고 차건을 놓고 차를 넣게 되는데 5인차에서는 3g의 차를 수저로 두 번 반 나눠서 넣게 돼요. 1cm 정도 걸치고 둘, 수저를 이 안으로 푹 집어넣으면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셋,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차가 우려지게 돼 있어요. 자, 바로 다가가서 차가 우러나는 동안 이렇게 1번 잔부터 차례대로 퇴수기에 퇴수를 하는 거죠. 물기 찍고 받쳤다 놓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똑같이 물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러난 차를 두 번 반 정도 돌려서 차를 잘 섞어줘요. 자, 우선 차를 따를 때는 네 잔에 조금 따라서 색을 한번 봐요. 자, 그런 후에 1번 손님 잔부터 차례대로 반 잔씩 따라주고 다시 역으로 오면서 채워주게 되는 거죠. 5번 잔 채우고 4번 손님 3, 2, 1 똑똑똑 마지막 방울이 색을 결정하죠. 마지막 방울은 제일 윗어른의 잔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주시는 겁니다. 이제 차건을 놓고 차를 나누죠. 찻잔 받침을 가져와서 1번 손님 잔부터 차례대로 옆에 있는 곁상에 놔두시면 돼요. 왼쪽에 놓을 때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놓을 때는 오른손으로. 설옥자 선생님 행답법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 호흡에 맞게 그리고 몸이 꼬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숨쉬는 속도로 천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더라도 손이 나갈 때 속도와 들어올 때 속도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차를 내는 주인을 팽주라고 하죠. 팽주는 손님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찻잔 받침을 사용하지 않아요. 한 모금만 살짝 마시고 인사를 합니다. 차 드십시오. 내잔의 위치는 탕관과 퇴수기 사이. 지금 따르는 물이 두 번째 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구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귀때 사발을 수구로 사용하지만 차가 담겨서 나갈 때는 유발이라고 해요. 차를 엄마 젖에 비유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차를 우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죠. 왼쪽에 찻잔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나래원에서 이 행답법을 연습하는 상황을 시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팽주의 앞쪽에는 손님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미 이 찻잔은 손님들께 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말고 물줄기가 쭉 흐르게 천천히 마지막 방울까지 차를 다 따라주세요. 두 번째 차는 가장 맛있는 차라 해서 차를 우리는 주인은 안 먹고 손님께만 내드립니다. 요렇게 되면 앞에 계신 손님이 수구를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찻잔에 직접 따라서 드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차는 이렇게 다관에 탕관에 물을 직접 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차는 다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차는 금방 따랐지만 세 번째 차는 성분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두번 반을 크게 돌리시고요. 네 잔에 아까 마신 만큼 채워주고요. 물기 찍고 받쳐서 손님들께서 쥐기 쉽게 자루를 손님 방향으로 놔드리는 거예요. 사뿐히, 네. 필요하시면 차곤도 쓰시라고 그렇게 놔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사해요. 이렇게 해서 차를 내시면 되고요. 이거를 거두어 드리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